막강 원소스 멀티 유즈 블리치의 감동은 계속된다. 블리치 빅터 소울 세븐. 일본의 인기 만화 블리치를 원작으로 한 게임 블리치 더 소울. 어느덧 일곱 번째 시리즈를 선보이며 장수 게임의 바늘에 올라섰는데, 원작에 충실한 캐릭터와 게임 이야기는 원작 팬에게는 더욱 강한 몰입감을, 초보 유저에게는 화려한 액션의 재미를 선사한다는데, 직접 확인해볼까? 먼저 만화 원작의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 카툰 렌더링 방식으로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재미는 기본. 간단한 조작으로 쉽게 기본 기술까지 익힐 수 있어 게임 진행은 그럭저럭 무난하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배틀이 펼쳐지고 있는 1년간의 애니메이션 배경을 충실히 반영. 현재 원작에서 치열한 명승부를 펼치고 있는 에스파다와 바이저드 세력에서 새 캐릭터들이 등장했으니, 또 기존 캐릭터들도 새로운 기술, 무기, 새로운 변신으로 신선함을 더하고, 원작에서의 강렬한 액션 장면과 초거대 캐릭터와의 전투를 게임에서도 충분히 맛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리즈 최초로 4인 통신 동시 대전이 가능해져 마치 난전과 같은 형태로 대전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원작 그 이상의 감동을 게임에서 직접 찾아보자. 지금까지 금주의 회세작을 만나봤는데요. 특히 이 국내 골프게임 삼총사의 업데이트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네, 맞아요. 이 본격 스포츠 장르 게임들이 유저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네, 골프게임들이 경쟁 도리대에 먼저 나섰는데요. 네. 과연 올가을 유저들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쏠릴지 궁금해집니다. 네. 네. 또 최근 일본 진출까지 선언한 페이커워즈 온라인의 대규모 업데이트도 눈길을 끄는데요. 페이커워즈 온라인이 국내외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이것도 주목해봐야겠네요. 2010년 한국 게임 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 지난 2001년 1억 3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국내 게임 산업 수출 규모가 2009년엔 10억 달러를 돌파.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올해에는 15억 달러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 위기 속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게임 산업. 그래서 준비했다. 백정우의 뷰. 2010 게임 한류 열풍을 주도한 위풍당당 글로벌 게임 베스트 5.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대한민국 게임계 최고의 인기 장르,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더불어 인기 게임들을 모방한 유사 상품들이 우후죽순 등장. 팬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나서야, 아, 이래서 게임 개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니,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란 이런 것이다. 초특급 전장에서 펼쳐지는 숨막히는 액션, 아틀란티카. 그렇다면 이 게임의 세계적 인기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 백정우와 함께 들여다보자. 자, 지금부터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은요, 아틀란티카라는 게임인데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게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그 한류 열풍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요. 그 하나둘씩 온라인 게임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뭐 국내에서는 뭐 좋은 성적을 거뒀던 뭐 아니던 또 해외 각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온라인 게임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아틀란티카를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이제 이 아틀란티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게임에 그 국내 소개했을 때부터 그 게임사에 굉장히 특이한 게임성으로 주목을 받았던 게임입니다. MMORPG나 MORPG, 주로 이제 액션류들의 게임이죠. 그런 것들과 약간 차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턴제 그 RPG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일본식 RPG를 좋아했던 유저들은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틀란틱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중국, 대만 이런 아시아 계열은 물론 그 뭐 유럽에서도 굉장히 뭐 성과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뭐 이 게임이 인도네시아